공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지금 솥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좀 멀리서 볼까요? 제가 원한 건 이렇게 꽉 막힌 그림은 아니었는데 아주 베트남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오늘 아침 공사팀은 2층 발코니 하려고 이제 왔고요. 재료를 이쪽에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솥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솥집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문 안 달 거예요. 안 달 거고 3면이 다 막혔어요. 4면이 거의 다 막혔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창문을 뚫어서 열고 닫고가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쪽 상단 두 칸 쪽에다가 다 창문을 뚫어서 열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예정이고요. 작은 수도 시설도 하나 만들 예정이고요. 어라? 이게 뭐냐 이거? 야, 너 어디서 왔어? 응? 살았냐? 죽었냐? 아, 여기 메기가 왜 와 있냐고, 메기가. 살았어. 미쳤어. 여기 왜 와 있어, 니가? 어디서 온 거야? 에헤이. 그래, 물에 넣어줄게. 그만 가. 아, 성질 참, 그 녀석. 이거 이렇게 잡더라고요. 머리, 야, 큰일 날 뻔했네. 야, 그만 가. 가야 너만 손해야. 아니, 어디서 이렇게 까재가 온 거야, 까재가. 성질이 있어. 어디, 뭐, 기어왔어요, 어디서. 기어왔는데, 어디서 기어온지 모르겠고. 미치겠네. 물에 넣어줄게, 물에. 기다려봐. 아, 나, 이씨. 내 촉이 있단 말이에요. 아가미 촉이 있어서. 에이씨.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이거. 그만 가, 그만. 야. 여기 들어가, 여기. 물에 넣어줄게. 아, 나, 이씨. 쌍놈아, 또, 진짜. 가! 살아, 거기서. 우렁약장에 넣어버렸고요. 일단, 작은 수도 만들고, 솥을 이쪽에다가 걸고, 나무를 쌓아둘 공간이 약간 필요하고요. 수도, 솥, 이쪽에 나무 쌓아둘 공간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 오면 외부에서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어요.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물이 타고 내려오겠죠. 뭐 상관없습니다. 바닥에서 띄워놔야 될 것 같아요. 솥도 띄워놓고 나무나 이런 것도 좀 띄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솥집이 만들어졌고 수도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죠. 솥을 자주 씻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층 발코니 작업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작업을 할 건데 지금까지는 이쪽 공간이 해가 낮 시간에 해가 들어서 낮에서부터 해지기 전까지는 나와 있기가 뭐했어요. 그래서 좀 아침 시간에만 좀 선선했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하루 종일 해가 안 들게 할 예정이고요. 뭐 그렇게 오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직공사를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커팅이나 용접기나 이렇게 와 있어요. 2층이 난리 났네. 여기선 용접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각광 커팅 하고 있습니다. 6m짜리 파이프가 필요해서 챙이 길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져서 고치는 거죠. 저게 유리거든요. 쇠가루 날라갖고 유리 흠집 날까봐 이렇게 함석대고 하네요. 기술자들은 기술자들이네. 네 명이 와서 하고 있어. 지붕 천정 공사라서 좀 고난이도 올라가서 해야 되는 일이라. 네 분이 왔네요 오늘은. 시끄러워서 지금 편집이 안 돼요. 막 그라인더 들어가고 하니까 커팅기. 낮게 하네, 낮게. 전 원대를 이용할 줄 알았거든요. 원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안 감았고. 용접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길게 나가긴 하는데 원대는 그대로 두고 할 모양이네. 가운데 지지대 하나 더 세웠고요. 틀을 다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원틀은 그대로 놔두고 이런 진행이네. 좀 저는 좀 높이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원대는 그대로 놔두고 간단하게 해야 될 거예요.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아, 집에 먼지도 많이 날아들고. 그래서 비가 살 수 있어요. 여기 지붕에도 다리를 세웠구나. 흰 밖에 다리 세웠죠. 저도 세우고. 이런 공법도 쓰나 보네. 여기 여보, 여기 여기 있잖아. 실리콘 싸달라고 해. 위에 있어요. 아니면 여기 비 내려와서 큰일 나. 네. 아, 넓긴 넓다. 여보, 저쪽 옆에 잘 막아준다고 했지? 저쪽 옆에. 여기, 여보, 꼼사고야? 쟨 떴어. 요런 공법은 난생 처음인데. 여기도 막아달라고 하면 안 되나? 아, 이쪽 지붕을 못 올라가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만 좋잖아. 뭘 본모의 제외야. 마무리 담지의 제외지.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됐고요. 이쪽 실리콘 작업하고 이쪽 틈을 막았네. 그게 틈이 있어가지고 비가 셀 것 같아 좀 불안했었는데 이걸 좀 막았고요. 아래쪽도 아주 마무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고정을 하겠죠. 여기 밑둥 쪽이 고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이 좀 마음에 드네. 이쪽은 비드러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아달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막아줬네요. 이렇게 막아줘서 아마 이쪽으로 좀 비가 날아 들어올 것 같고요. 이쪽 이 공간은 뭐 막을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았네. 싹이 많이 남았는데 비율을 많이 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가리는 적은 아니에요. 바람이 좀 많이 세서 철구조물들이 잘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뭐 오후에도 나와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생각했던 것 이상 마음에 들게 한 것 같네요. 이쪽에 기둥 하나 더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닌가. 기둥 두 개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일 동안 공사를 했는데 좀 뒷마무리가 좀 아쉽네요. 이쪽에 칠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락카 사들고 처남이 한번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고 큼직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간과했죠. 지금 창틀을 만들고 있는데 비가 100번이 오면 거의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100에 한번 있을까 말까요. 이렇게 여러 지나 양식틀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여기 왜 기울었지? 아마 창문을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뚫으면 시원할 겁니다. 아직 창문이 없어서 허덥지근해요. 여기 불 때문에 뭐 한증막 되겠죠, 지금. 그래서 창문이 필요한 거고요.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공사 비용이 200만 원을 좀 넘었어요. 안녕하세요. 들판이 파래졌네, 저쪽이. 어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정리를 다 하고, 2층은 철수했고요. 요게 좀 마음에 드네. 비가림막이죠. 비가림막을 옆으로 눕혀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뷰가 가려졌어요. 지금 여기에서 카메라를 들면 예전에 보이던 하늘이 이제는 안 보입니다. 이제 좀더 앞에 가서 확대를 하면 보이긴 하겠죠. 이렇게 하면 예전 뷰가 나오는데 지금 일단 줌을 안 땡기면 이런 모습. 자, 완벽해요. 아늑한 면이 있어요. 햇볕이 안 들어올 거고요, 하루 종일. 이제는 여기서 뭐 화분도 키워도 될것 같습니다. 화분도 물 줘서 키워도 될것 같고. 비가 오면 일부 바닥에 물은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예전처럼 뭐 방이나 이쪽에 침수가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한 후고요. 강한 스콜이 이제 처음으로 왔어요, 오늘.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유리에 묻어나는 물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약간 좀 번져 튄 느낌 정도고요. 오우, 봐라. 오우. 우리 했던 것만큼 이쪽은 좀 보송한 편이고요. 뭐 거의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여기 삼각 쪽이 조금 비가 들어왔어요. 바닥이 좀 젖어 있는 상태고 이쪽도 그렇게 많이 튄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스콜 좀 강한 스콜인데. 아직은 뭐 괜찮아 보입니다. 대신 조금 그 바람을 좀 타는 것 같네요. 바람을 좀 타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용접을 해야 되겠어요. 아래쪽이 지금 떠가지고 약간 흔들흔들 하는데 이쪽 용접을 해서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기둥 두개 용접을 해야 될것 같네요. 나머지는 뭐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데 거의 뭐 빗방울이 안 오고 있어요, 저한테는. 이쪽은 조금 젖어가고 있는 저거고요. 스콜은 뭐 거의 한 시간 안에 다 끝나요, 비가. 오랜 시간 이렇게 오진 않아요. 좀 많이 개선된 모습이에요. 그 댓글에 이게 우산처럼 거꾸로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 했는데 그걸 방지하려면은 아래를 용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약간 흔들림이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흔들리지는 않은데 약간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강한 에스콜. 끝이 좀 흔들흔들해요. 저기 아래 용접을 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간과했네. 저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용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아래를 뚫어서 갖고 한 끼리 용접을 해야 되는데 아래를 뚫으면 비가 셀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 처리가 좀 문제이긴 해요. 튼튼하기로는 그게 가장 베스트인데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저쪽이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스콜이 오면 또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람 세거든요. 바람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 거의 뭐 성공적으로 비와 해에 노출이 안 되는 거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집공사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뭐 내일부터 이어지는 영상은 뭐 일상생활이라던가 뭐 무쇠솥을 길들이는 뭐 이런 영상이 될 거예요. 3일간 저희 집 보수공사를 해봤는데요. 전원주택을 이렇게 지어서 살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항상 보수하고 고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뭐 아파트 같은 개념이 아니라서 개인주택 개념이라서 뭐 그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소소한 뭐 고장들이 나고 하겠죠. 그걸 다 일일이 다 고쳐서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나름 아파트보다는 또 뭐 다른 장점이 많은 뭐 그런 면도 많습니다. 아파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개인주택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3일간 오랜 공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봬요.